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 G2를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운이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해서 25에서 100%의 고율 관세 조치를 취하자 이 중국 정부도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에서 수입되는 이 플라스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한 미국 정치인에 대한 이 제재 조치를 단행할까라고 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올해 11월 미 대선을 앞둔 이 표심 잡기의 일환일까요? 한편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유럽, 일본, 대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대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이 글로벌 경제 전문 꾼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이 3국 정상회담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난 14일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최소 25%에서 최대 100%의 관세 인상으로 사실상 수익 금지에 맞먹는 관세 폭탄 수준입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과 중국은 일명 미중 미롤로 30년간 국제 분업 체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1차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번 조치로 2차 무역 전쟁의 포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먼저 경희원 연구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중 견제 조치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11월 대선을 앞둔 하나의 정무적인 판단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미중 간에 한번 경제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구조적인 갈등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갈등? 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중 전략적 기조를 이제 키워드로 분류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스몰야드 하이펜스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수출 제조업이 생산하는 저가 공산품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정밀한 수출 통제, 그리고 국내 제조업 기반 육성 정책, 칩스 보조금 같은 걸로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수출 제조업 자체의 규모를 이제 줄이겠다. 60% 관세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건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밀월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이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면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 미국 혁신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오하이오, 미시간 뭐 이런 주요 주들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가 이제 반중을 정치권에 강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이상 동안은 이런 기조가 선거와 큰 관계없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반도체 분업 구조 형성의 그래프도 저희들이 보여주셨지만 주로 제조업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는 인공지능 패권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반으로서 관련 논의가 저희가 칩섹트를 많이 얘기한 지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만 미국에선 전관계 학계에 합쳐서 20여 년 동안의 논의 결과가 반도체 지원법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지원법 말씀도 주셨지만 이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쟁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은 투자의 전략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순창 교수님, 앞에서 30년간의 미중 간의 미롤 관계 그리고 2011년도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봐왔는데 이 미국이 최근에 관세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폭탄식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중국도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301조 우리도 만들자. 중국식
301조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플라스틱에 대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입 규제. 네. 어떻습니까? 이거 미중 간의 갈등이 본격화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제가 저쪽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좀 많이 미국이 보는 중국을 어떠냐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제도 네. 글을 쓰고 있는 논문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사태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걸 뭐 디커플링이나 디스키나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반도체, 전기차, 뭐 배터리, AI 이 모든 분야는 그냥 디리스킹입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관계없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게 뭐 영역도 세 가지 영역일 것 같습니다. 첨단 컴퓨팅 관련된 그러니까 그 반도체 AI 양자 기술. 요게 이제 첫 번째 첨단 컴퓨팅이고 그다음에 네. 생명공학 바이오 우리가 뭐 백신 뭐 나노 제약 요런 부분도 두 번째에 우리가 디커플링의 분야고요. 세 번째가 네. 크린테크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뭐 배터리, 청정에너지. 제가 말씀 이 세 가지 영역을 미국에서 뭐라냐면 이제 전력 승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force multiplier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부분들이 우리 군대 용 이게 전력 승수가 군사 용어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파급을 가져가면 그 승수 효과가 커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국에서 2대 8 파레토 법칙. 이 영역이 다른 80%를 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은 의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되더라도 계속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미국이 전기차 25%에서 100% 가는 건 저는 사실 순수하게 바이든의 이 선거용이 좀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중국 내 미국에 들어간 중국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네. 그러니까 볼보 스웨덴 볼보의 밑에 있는 뭐 폴스타 같은 스웨덴 전기차가 미국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장애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이 발표하고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대변인이 막 흥분하면서 WTO 제소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오버 액션을 한다. 이물로 그냥 반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 부분들이 이 주가가 별로 변화가 없어요. BRD, CATL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도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버전의 이제 그 301조. 301조. 네. 그래서 수정 관세법이죠. 예. 만들어서 똑같이 상호주의 원칙 하겠다. 이걸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틱톡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걸 주도한 하원의원들을 다 제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화면 통해서 갤러거 하원 의원에 대한 중국의 어떤 뭐 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 경희건 의원 위원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예. 11월 달에 대선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네. 과연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 과잉의 어떤 문제에 대한 디리스킹이냐 아니면 중국 경제를 이대로 우리가 같이 계속 가다가는 기술이나 이런 게 다 뺏겨버릴 테니까 디커플링 해야 되겠다는 이슈냐. 보통 전자는 바이든의 전략이고 후자는 트럼프의 전략이라고도 말씀하는데 방금 우리 박승찬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뒤섞여서 이제 국가 이해관계에 막 맞물리니까 바이든도 트럼프도 각각의 디디스킹과 디커플링 정책을 같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예. 그 박승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관세를 올린 품목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지금 미국의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인데 네. 이것을 기획하신 분이 80년대에 일본을 통상전쟁으로 격침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전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조립 생산을 하다가 내연차를 국산화시키고 네. 삼성전자도 전자제품을 하다가 D램을 양산에 성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출 제조업을 그대로 돈을 벌게 놔두는 이상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60% 관세, 상호 관세, 보편 관세 이런 것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 제가 하나 네, 박승찬 교수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아젠다 47 보면 네. 60%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돌아오면 전 대통령 돌아오면 이제 로버트 하이저 다시 이제 컴백한다. 그러니까 저분이 철강 원래 변호사 부분들이고 이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중국 미국 산업이 다 망가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 이제 그 로버트 하이저 부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트럼프 1.0과 트럼프 2.0은 다르다. 그래서 트럼프 1.0의 실수는 뭐였냐면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맹신했던 게 최적 간세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미국은 이길 수밖에 우리가 승자가 된다라는. 근데 그 바이든이 봤을 때 그 함정이 뭐냐면 최적 관세 이론은 강대국 선진국이 양이 많은 사람이 약소국과 좀 작은 금을 때리면 먹히는데 네. 네. 중국처럼 큰 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갔을 때 2019년도에 그 연준하고 그 프린스턴 대학이랑 콜롬비아 대학에서 보고서를 한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걸 냈냐면 이 지금 무역 전쟁했을 때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네. 근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최종 승리는 중국이 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데리고 나서 미중 간의 교역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좁혀 이렇게 봉쇄를 해야지만 먹힌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러면 바이든이 왜 했느냐? 일단은 바이든이 관세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선 부분들이 크다. 일단 표의 의식이 크다. 이번에 여러 품목이 있지만 어떤 것은 2025년도도 있고요. 연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에는 타격은 크지 않다. 네. 네. 그 만약에 관세를 올린다면 예. 결국 지금 미국 가정의 물품들을 다 들여다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올리고 이런 특정 상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25에서 100%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되고 가계에도 소비 실질 소득에서 압박 요인이 되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미국으로서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승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코로나 이후로 소비재 수입이 엄청 급증하면서 네. 사실은 관세 때리고 나서 미국의 그 수입 금액이 거의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거의 관세가 소용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미국의 상원 의원들하고 라이트하이저는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냐면 이따가 저희가 시커머스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처럼 일본을 때릴 때는 일본은 온라인 커머스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공식 수입 루트가 관세로 인해서 막히니까 온라인 커머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그 저희 관세 면제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원래 이게 200달러였는데 하루에 한 개 사이트에서 한 명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 이게 지금 800달러입니다. 네. 중국은 7달러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라이트하이저가 재무장관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네. 여기서 아마 그 연간 한도와 1인당 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직구 쪽에다가 한도를 도입한다는 게 또 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예. 그 무역 규모에서 예. 지금 그 US 센서스 뷰로 자료를 보면은 상위 무역 적자 상위 15개국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네. 근데 중국의 규모가 다른 14개 국가랑 비교했을 때 특히 멕시코랑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중국을 상회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들 국가로의 공급망 전환이 조금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네. 중국의 그 순위는 조금 향후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그 아까 시커먼스 지금 직구로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아까 200달러에서 800달러 갔는데 라이트하이저가 지금 이거는 정말 미국 정부의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네. 때문에 지금 매일 지금 200만 개가 넘는 중국산 이 물품 택배 물량이 지금 50개 주 전체적으로 퍼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은 줄 알고 쓰느냐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면 이거 바로 이거 50불 뭐 이렇게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라이트하이저가 1.0 시대 라이트하이저가 아니라 2.0에 돌아오면 바이든이 갖고 했던 우리가 동맹을 했던 연대했던 것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 그러니까 만약에 재선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다시 토론하면 네. 더 강해질 겁니다. 그 저는
지금 시진핑은 지금 속이 엄청 지금 타고 있다. 바이든 이겨라. 지금 속으로 지금 바이든 이겨라. 바이든 이겨라. 이겨라. 예. 트럼프 돌아오면 안 돼. 예. 이런 식이 아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이 이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뭐 바이든 전략도 디커플링의 한 30, 디리스킹의 70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디커플링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영역. 네. 그걸 때리는 것은 그 기술이 말 그대로 그냥 첨단 기술이 아니라 군사 기술로 넘어가고 네. 군사 기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기 때문에 그 기술은 무조건 디커플링 갑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그러면 7, 80%에 대한 건 디리스킹 갑니다. 왜? 결국 메인 차이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서민들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일단은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기고 봐야 되고 네. 뭐 지금 여론이라는 것들 다 지켜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 보셨지만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선거가 지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 그 방금 우리 박승장 교수께서 디커플링 네. 하는 것 중에 제 1번으로 아마 꼽으실 수 있는 게 반도체 같아요. 네, 네, 네.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이 그동안에 뭐 수조 원에 네. 뭐 수백조죠,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 근데도 아직까지 이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콩마저도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또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결국은 디커플링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AI 산업을 놓고 보면 반도체다. 그러면 이 반도체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현재 정말 다른 국가들이 볼 때는 정말 네. 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폭력배다. 정책으로 한마디로 이제 미래 국제 분업 구조를 우리가 재편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5월 8일에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에서 그 청사진이 제시된 보고서가 나온 네.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한국은 결국엔 D램과 낸드 메모리 점유율에서 계속 1위를 수성을 하고 지리적으로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매출액이 주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 파운드리 생산액은 현재 31%에서 9%로 10나노 이하 선단 공정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0%에서 28%로 올라가고 네. 대만의 점유율이 파운드리에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근데 레거시 분야에서는 역시 중국의 존재감이 글로벌 점유율 40%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상원 외교 군사위원회에서 많이 나온 건데 네. 이분들도 지금 이렇게 과격한 정책 수출 통제를 한 것이 그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서 러우전 지난 2년 동안 네. 러시아군 시스템을 200개 노획을 했는데 그걸 까보니까 미국 기업 반도체가 만 개가 회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뭐 지금 수출 통제가 통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받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표현이 이제 지금 어떨까 뭐 폭력배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순화시켜가지고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 글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대 국가를 궁핍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그 지금 파운드리 말씀하셨는데 파운드리가 지금 TSMC나 삼성 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인텔의 등장이 지금 매우 무섭습니다. 네. 인텔이 등장했을 때 이게 판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D램 지금 하고 있지만 D램을 제외한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지금 인텔의 등장,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소재 부품 장비가 또 우리도 지금 많이 지금 뭐 사실 우리 국내 반도체 제가 협회 본대로 이야기해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 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거든요. 중소 중견. 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많지만 그 마켓 시어는 매우 뭐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금 장점화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의 연합이 만만치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최근에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우리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보면 미국이 엄청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 더 나아가서 동맹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전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 가서 정상회담 했을 때도 지금 반도체 동맹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우리의 전략을 좀 짜야 할 필요가 있다. 김익원 연구위원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반도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반도체를 미일 간에 협력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2013년 아베노믹스의 시작점에서 이미 분명하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월경을 허용을 해야 된다. 데이터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를 원치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는 미일 간의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D램이나 메모리는 삼성이 해라. 파운드리 뭐 당신들 지금 31%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9% 정도 떨어뜨리지만 다른 쪽은 뭐 얼마든지 해라.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또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HBM이라든지 다른 어떤 반도체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텔과 엔비디아의 경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인텔보다도 엔비디아가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총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우지수에 엔비디아가 들어간다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전쟁, 또 미국 밖에서의 반도체 전쟁,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전쟁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만 이제 많이 알려져 하죠. 있는데 예.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한 해 6천억 달러라고 보면은 네. 데이터 센터 향을 한 1,300에서 1,500억 달러 정도 보고요. 그중에서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서버용 CPU가 한 25%, 네. 그다음에 GPU도 25%이기 때문에 결국 예. AI 생태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두 기업이 지금 완전히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매출액 네. 기준으로 이미 인텔은 세계 파운드리 2위 기업으로 지금 등극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적자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예.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CPU 성장 전망도 좋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엔비디아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인텔도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에서 미일 미월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0년 단위의 캐펙스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받아보는데 지금 박승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미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네. 캐펙스 절대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정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AI 관련된 예, 뭐 챗GPT라든지 예. AI 관련된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 미중 간에 예. 뭐 화웨이도 그렇고 BYD도 그렇고 뭐 CATL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뭐 사실상 정부로부터의 무차별적인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박순영 교수님에게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만 예, 예. 미국 쪽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AI 산업과 관련된 네, 네. 이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예. 예. 반도체와 과학법이 통과된 계기는 이제 이거를 제가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고 네. AI라는 거는 전기와 같은 혁명적 기술이고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패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도 강력한 정책을 내고 있고 미국도 강력한 정책을 내고 있는데 다만 선단 공정에서는 그 AI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선단 공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추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미국 국가정보국 국가안보위협분석 네. 2024년도 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름대로 미국이 분석해 본 결과 AI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의 어떤 절대적인 기술 우위가 중국보다는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선장 교수님, 네. 중국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는 뭐 이제 AI를 어떤 AI를 이야기를 하느냐 알았을 때, 그러니까 AI도 우리가 말하는 스트롱 AI가 있고, 그 다음에 위크 AI, 그러니까 질적 AI냐, 양적 AI냐. 그러니까 네. 질적 AI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지금 말하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그 챗GPT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이슈를 끌고 있는 AI, 그러니까 휴먼 노이드든 네.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질적 AI라고 했을 때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 데이터 기반의
AI는 당연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보다 떨어진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일단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제재를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반도체 장비나 여러 가지 그런 틈새를 통해서 지금 중국 시장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재를 계속 유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이든의 그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네. 막대한 돈을 지금 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AI나 반도체 부분에서는 진짜 말씀드린 국가적인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정책을 봤을 때 한참 됐을 때 중국 제조 2025가 있었다라면 네.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플러스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로봇 플러스, 그러니까 로봇 산업 플러스라는 개념이 그 산업 플러스 융합되는 산업을 말하거든요. 네. 올해의 키워드가 AI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 하겠다라고 정부 공산당이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쭉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장비를 관련 뭐 제조 장비든 업그레이드를 하고 데이터 기반에서 국유 기업과 중견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에서 네. 공산당이 직접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AI 말씀을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게 뭐 2024년 첫해 시작을 AI로 시작을 했습니다. 화두로. 그리고 지금 알트만 이야기로는 뭐 흑백 칼라 TV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미국 일부 맥켄지라든지 다른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성숙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랜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나 GPU, TPU, CPU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필요할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 기술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다른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갖추고 있을 그 많은 데이터를 집적한 상태에 대한 견제군은 날려되지 않겠는가? 빈볼 시비가 나오더라도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이드레일을 한 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미 하원이나 상원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자세한 논의가 그 명확한 제목으로 나온 그런 청문회 보고서는 제가 현재까지는 못 봤는데 네. 아마 중국에 대해서 데이터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아마 작동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역별로 이 시스템 생태계가 나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 시기 때 그 화웨이를 타격하면서 네. 화웨이나 이제 중국 내수용 스마트폰에는 하모니라는 안드로이드나 iOS 말고 이런 네. OS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구 대비해서 데이터량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이나 구글은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OS의 99%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양에서 밀린다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AI는 데이터 양으로만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대중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석학이시죠. 노암 촘스키 선생님께서 현재 그 생성형 AI의 수준이 굉장히 원시적 인지 단계라고 저희가 쇼핑몰에서 비슷한 티셔츠 찾는 이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양이 많아진 것일 네, 뿐이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AI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이렇게 지금 AI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원천 기술과 결합됨으로 인해서 생겨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누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네. 패권 경쟁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양자 반도체 이야기는 우리 박승장 교수께서 앞에서 주셨어요. 네. 중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은 틀림없이 안면 인식 기술을 강조하지만 중국은 뭐 어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다 CCTV가 놓여 있고 뭐 박승찬 교수가 며칠 날 입국했다 어디 행적이 어떻게 된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뭘 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이게 어떤 강점이다라고 내세울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경희권 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촘스키가 말한 대로 이런 수준의 AI의 수준이라면 중국도 본격적으로 미국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손 나눠갖자 우리 그렇게 제안을 할 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언어 속에서 당신들의 이런 기술적 우위는 우리가 인정한다. 근데 요 중저가 제품이나 중가 제품 쪽에서는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게 어떻겠어? 이런 워딩 같은 건 없습니까? 중국에서요? 예.
사실 근데 그 워딩이라는 게 정부에서 만났을 때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죠. 선을 긋기가. 네. 그러니까 좀 우리 거슬러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이제 처음에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넓은데 혼자 하기 힘드시죠. 좀 나눠 가지시죠. 제가 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게 신형 대국 관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미중 간에 이런 충돌이 싹트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와서 때리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중국이 성장을 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아예 지금 뭘 완전히 흔히들 그냥 죽이겠다. 네. 이렇게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가능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아까 생성 AI 같은 경우 훨씬 더 차이가 격차가 나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초과학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AI 관련된 컨퍼런스를 갔다 오신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네. 말씀이 중국 학자 발표가 제일 많고 논문이 제일 많고, 네. 특허도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현 상태는 그렇지만 막대한 자본 지원과 인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단시일 내에 지금 이것만 보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차이가 많이 나, 아니 멀었어 이렇게 했지만 미국은 저희들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 미국과 중국 이렇게 싸우는데 결국 우리가 얻을 것도 있고 우리가 눈치를 봐서 얻을 것도 있고 좀 잘못하면 잃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HBM 엔비디아 납품 문제가 있다라는 언론이 나오자 바로 반발 보도를 내고 기술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어떻게 이 미중 간의 갈등을 보고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킬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메모리 산업의 경쟁 우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BM은 사실 전체 D램 캐파에서는 그 물량이 한 5% 이하 정도 네. 레거 제품 대비해서 근데 다만 작년에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네. 수익성에 HBM에서 많이 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D램이랑 NAND 점유율이 수요 산업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PC, 태블릿 그리고 서버용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등장하고 나서 네.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그 말은 우리나라 D램 낸드 팔로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규모의 경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것들은 앞으로 주문 제작형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또 미국이나 대만 기업들과의 연계 협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26조 원 규모 지원 패키지가 나왔는데 네. 박상장 교수님께서도 팹리스랑 소부장 점유율이 우리 기업들이 낮다라고 알려주셨지만 네. 아마도 삼성전자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아마도 주요한 팹리스 고객사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학원이나 기업들, 여러 전문 인력들과 거의 10년 이상의 각고의 노력을 해야 좋은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삼성으로 왔을 때 네. 그때 미국의 본사를 빨리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이 국가적 모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쉽게 손눈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둘째 문제 치고 잠시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도 하고 있지만 대만은 라이칭더 총리가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총통이 취임을 하면서 이 AI 섬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속에서 과연 대만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인가? 중국 눈치를 볼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리창 총리는 어떤 이슈를 끄집어내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할 것인가? 한국과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능한 짧게 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압축해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대만 이슈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는 자체가 일단은 안 나온다는 조건 하에서 일단은 리창 총리가 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26일, 27일도 네. 정부가 최종적으로 한다라고 발표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 거라고 보는데 정부가 공식 입장을 이야기 안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최종 답변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거슬러 갔을 때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베이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만났는데 그 이후도 빨리 답변을 얻고 이번에 저희가 의장국이니까 조율도 네.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중국 정부가 왜 답변을 안 줬느냐. 5월 20일 날 라이칭덕 총통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축하사절단을 보낼 것이냐 안 볼 거냐. 가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이슈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중국 공산당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만 이슈가 언급된다는 자체가 일단은 뭐 회의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이나 일본도 다 알고 있다.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 아젠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6개 아젠다가 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평화 안보입니다. 그런데 평화 안보는 주로 우리가 북한 이슈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정세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제가 되겠죠. 대만 이슈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 대만 이슈를 의제로 땡기기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리창 총리가 왔을 때 어떤 이슈를 던질 것이냐. 그러면 한중일 정상회담 결국 방향성은 뭐냐면 경제 통상 쪽입니다. 네. 그쪽으로 봐야 되고 그렇겠죠. 이번에도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창 총리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 외교적인 수사로만 대응할 것이고 리창 총리는 이제 하고 싶은 건 결국 공급망 이야기겠죠. 네. 보호무역 지금처럼 하면 걸러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한중일이 합쳐서 예전에 해왔던 이런 이 무역의 공급망을 제대로 살려서 이뤄나가야 된다. 그래서 네.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 교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투자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나라마다 다르겠죠. 양자도 일어나거든요. 한중. 그다음에 중이 한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리창 총리의 머릿속, 그다음에 중국 정부체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미국이 최근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전기차 그럼 배터리가 그다음에 이슈입니다. 네. 한국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산업은 그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와 관계된 산업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한국 경제에서는 분명히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중국 전기차의 공급이나 이런 문제 조금 유예를 하라든지 속도를 맞추라든지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뭔가는 던져야 될 메시지가 있을 건데 네.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라고 놓고 보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좋겠습니까? 이번 뭐 한중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중 그러니까 정상회담이죠. 어쨌든 리창 총리가 대표로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의 아젠다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전기차나 지금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일단은 우리한테는 일단은 지금은 뭐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시죠. 일단은 뭐 중국 전기차 배터리가 워낙 난리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부상이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유럽 시장, 미국은 못 들어간다지만 지금 중국 전기차가요 유럽 시장 올해 한 25% 지금 한다는 보고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동남아까지 가고요 남미, 중동까지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일단은 중국 정부가 워낙 밀고 있고요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전기차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이게 하나의 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제3국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충돌되는 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배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중국 제재에서 여러 가지 좀 우회 방향으로 중국과의 여러 가지 합작 법인도 만들려고 했고 근데 또 미국이 지분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일 걱정은 뭐냐면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광물 자원입니다.
이 광물 자원을 중국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더 심화됐을 경우 중국에 만약에 제재가 다음 카드, 그러면 중국도 카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카드, 그다음에 중국이 생각하는 미국 카드, 제가 볼 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어디까지 지켜가면서 던질 것이냐라는. 근데 중국은 일단 광물 자원이라는 가장 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시커머스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시커머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 온라인이라든지 뭐 P2P라든지 이커머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지금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뭐 틱톡샵도 그렇고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세 면제 한도 금액이 저희는 150달러인데 네. 중국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루 이제 7달러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플랫폼 기업들하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왔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바가 있고요. 네. 근데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 그 관세 금지 뭐 그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소비자의 권익을 이제 보호하는 방법, 그 두 개가 이제 조금은 상충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 관세 면제 한도 금액에 좀 수준을 맞춘다거나 최대한 소비자의 그 구매할 권리는 보장을 하더라도 아마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도 조금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무를 가입해 봤습니다. 가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박승장 교수님, 네. 7만 원대 15만 원입니다. 이거 네.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보조금으로 그러면 이제 글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사실 보조금에 대한 이게 알 수가 없고 이걸 또 자체적으로 이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또 역량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걸 가지고 네. 걸고 넘어지기에는 그렇다라면 앞에 우리 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상호주의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150불, 우리는 이제 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1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는 진짜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직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1년에 구매 금액이 26만, 그러니까 2만 6천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한중간에 통상 문제일 수도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상호주의 원칙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소비자 부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소비자 부분들은 하면 이 시커머스 있는 플랫폼 테무나 알리나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변화될 거기 때문에 따라나 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산업 생태계, 유통 생태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기업군들, 그다음에 그 뭐 소상공인들,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꽤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 또 그런 기업 대책들을 조금 더 좀 이게 좀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도 그렇고 저희 뭐 경제권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미국의 어떤 전략, 대중 전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이런 가이드레일이랄까요? 던져진 레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또 그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요 첨단 산업, AI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우주항공, 양자 컴퓨팅, 반도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양국 3국 간의 협력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을 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우리 쪽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야의 경쟁 우위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네. 앞으로 여러 많은 이슈들이 양국 간이나 삼국 간에 나올 텐데 그 부분, 메모리 반도체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전략적 목표로 놓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부분을 키우려고 하지만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이고 최종적인 결과도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첨단 소재와 장비에 있어서 저희에게 사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우리 박승장 교수님께서 마무리 또 해주시죠. 저는 그 반도체 그 부분에서 한중일 협력 뭐 협력에 대한 경쟁해야 되냐 그 박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누구도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못했던 게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하는 영역이 제가 세 가지 분야 아까 그 force multiplier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생명공학,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면 생명공학과 바이오도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면으로 더 올라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생물로 지금 보안법을 했기 때문에 생물 보안법 자체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물 바이오인데 실제 바이오를 했을 때 제약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제약은 이 원료 부분들이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상 실험 중국에서 안 하면 이게 뭐 약을 못 만들 정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힘든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뭐 이제 반도체만 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방향성은 미국의 방향성은 명확해 보이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저는 그 산업과 사안에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미국이든 그게 중국이든 네. 그래야지만 그게 우리 산업이 사는 거고 지금 당장 뭐 하라고 한 데서 지금 우리 업계는 힘들단 말이죠. 그런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미국과 중국, 일본에게 각각 밝혀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 이 G2의 갈등은 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사이의 격돌은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반격이 반복되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G2 고래들의 싸움에서 이 새우등이 터질 것이냐, 아니면 어부지리를 챙기는 현명한 어부가 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미중 사이에서 실익을 최대로 챙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